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서 안방까지 친절하게 배달해드리는 종목퀵 서비스의 강동석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일요일 밤부터 잠도 오지 않고 또 월요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드링크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땐 맨손 체조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종목 피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종목퀵 서비스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198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98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5일째 상승 이어가면서 540선에 바짝 나가선 53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 위주 상승 속에 케이스트가 배용준 씨의 지분 확대와 또 일본 한류 채널 DA 연결로 10%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승을 연구원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에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빠르고 실속 있는 상담을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 동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위해서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한 달 뒤에 가장 많은 별점을 받은 별점왕을 선발합니다. 네,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전화 연결에 앞서서 9월의 별점왕에 정태근 팀장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또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정태근 팀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나오나 그 얘기 들었으면 더 잘했을 건데. 아, 그러게요. 네. 일단은 그 지난주 금요일날, 네.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월요일이었어요. 그 10월 1일날 방송을 봤는데, 네. 그 이상로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시네요. 첫 끝발이 다 좋을 수는 없다고. 아, 견제하셨어요?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음에 방송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10월달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잡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로, 네. 대표님 그 도전장은, 네. 확실하게 내시라고요. 네, 또 두 달 연속 별점왕을 노리신 정태근 팀장님에 이어서 또 박성을 연구원님의 10월 맞이 또 소감 만들어 볼 수 없겠죠? 박성을 연구원님. 예. 별점왕이 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네. 이번 달도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전달해드리도록 노력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두 분의 또 소감 함께 들어봤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어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매수가는 20만 4천 원이고, 네. 비중은 20%예요. 비중 20%요? 네. 현재 오늘장에서 1.5%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먼저 봐드리기 전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6인의 전문 자문위원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3분 주셨고요. 매도 의견 3번 주셨습니다. 매도 의견 중에는 10% 축소해보자는 의견도 함께 있는데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의견 나누시면서 한번 상담 이어가 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일단은 뭐 그 종목을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네. 일단 회사는 참 좋은 회사죠, 삼성 엔지니어링. 네. 근데 참 주가가 안 올라가서 참 예를미기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서두에 조금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그 제가 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웅진그룹 그 부도 나면서, 아,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면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네네. 근데 그 부분 제껴두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국내 말고 이제 해외 쪽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해외 건설사들이 어떤 그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나 수주가 중동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단점이에요. 근데, 네네. 지금 그래서 그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이 최근에 와서 좀 수주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그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게 올라간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중동 쪽 말고 중남미 쪽 볼리비아 있죠. 네네. 그쪽에 수주를 좀 따오다 보니까 수주가 좀 다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수주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가 딱 나오다 보니까 21만까지, 네.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 수주 양이 예전에 중동에서 받는 것보다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첫 발은 디뎠는데, 그게 뭐 이게 두 배가 됐다가 네 배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딱 241선까지 올라갔다가 21만 원 241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볼리비아 수주가 장기 평성,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돌릴 만한 힘이 아직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보시면 돼요. 뭐 때문에 지금 종목이 못 간지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일단은 아무래도 실적 봐야 되겠죠.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주가 되고, 그리고 수주가 된 것들이 돈이 이제 들어올 건데, 어쨌든 최근에 중남미 쪽은 어차피 돈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동 쪽에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실적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도 또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만 내본다면은, 어쨌든 3분기 실적, 뭐, 2분기만큼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2분기만큼 나올 건데, 대신에 개선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다시 바닥을 확인을 좀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버티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아깝긴 하지만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17만 원에서 18만 원 조금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잠시지만은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사신 다음에 좀 길게 보시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제 의견을 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매도를 생각하시고, 굳이 삼성전자일회용을 다시 사시고 싶다면은 17만원과 18만원 자리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자. 이런 의견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예, 손절을 좀 하라 그러시는 말씀이시죠?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을 가지고 17만원까지 뭐 기다려보고 뭐 다시 올라가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그 화학주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지금 저점을 못 지키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일단은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좀 할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쪽에서는 조금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된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 시도가 전혀 못 나와요. 아무래도 오늘 그거 국내 건설사들 그 법정 관리 그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쪽에서 한 18만 원, 그 전원 이전에 18만 5천 원 정도 있잖아요. 요거 지켜지면은 단기적으로 반등한 19만 5천 원까지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18만 5천 원 못 지키면은 일단은 조금 아직 아깝지만은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목표가보다는 얼마만큼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8만 5천 원 종가를 지키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9만 5천 원 정도 손실이라도 받은 조금, 뒤에 그쵸. 좀 줄이는 거죠? 그쵸. 어쨌든 당장 손실 줄이는 매도가 게 아니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손실 일단 줄인 게 목적이니까 18만 5천 원 지지 나오면은 19만 5천 원까지 단기 반등 노려서 손실 줄이면서 일단 나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5천 원못 지키면은 일단 좀 아깝지만은 좀 빠져나와서 최대한 17만 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지지하면은 그때 재매수하자. 이해되시죠? 잘 알아뒀습니다. 어머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태근 팀장님께서 18만 5천 원 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저희가 한주 후에 또 전화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더 AS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시오. 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빅텍입니다. 매수가 1,890원에 비중이 3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성윤 연구원님.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빅텍은 사실은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기업 분석 차트에서 조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적자 회사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꾸준히 조금 흑자를 유지를 해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빅텍을 지금 매매하시는 건 조금 어렵다. 지금 상반기만 해도 한 20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빅텍을 들고 가기 어렵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도 어느 정도 개선이 조금 됐기 때문에 물론 주말에 단발성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을 했지만 약세로 끝나는 걸 봐서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올해 적자기 때문에 바닥 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정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출처를 갖고 있는 방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영업이익과 매출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550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확률은 크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 제품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될 리가 없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이슈가 특별히 부각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냥 1,950원 정도에서는 과감히 매도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오늘 주말발 이슈를 통해서 상한가를 들어갔다고만 하면 네. 하루 이틀 정도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깔끔히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빅텍 수익 실현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노와이어입니다. 매수가 24,254원에 비중이 30%. 목표가와 또 손절가가 함께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현재 주가는 0.6%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은 좀 저가 매수 좀 나서신 것 같아요. 그런 네. 말씀 같은데 제가 그 이노와이어 제 개인적인 의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노와이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신 게 이동통신 장비 업체죠. 이동통신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그 LTE 시스템 그 단말기 계측 장비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4G LTE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엔 수혜가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좀 뒤집는 말씀 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동통신 설비라든지 어떤 계측기라든지 그리고 중계기라든지 이런 거잘 보세요. 그 관련 기업들 잘 보세요.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는 4G LTE 그리고 뭐 LG라든지 SK라든지 뭐 신생 뭐 이동통신사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 장비들이 새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핸드폰 안 터지면 안 돼요. 왜? 고객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이미 계측 장비, 단말기 장비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노와이어가 그동안 갈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 전체, 이 회사가 북미 매출이 한 43%, 전체 해외 매출에 북미가 한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국내 한정이 돼 있다기보다는 조금 해외 쪽에, 그러니까 즉 북미 쪽에 매출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있죠. 요거는 화면 좀 같이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시간 벌써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시면 2010년 54억에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55억, 지금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요 부분이 선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차트가 주봉 차트 지금 깨졌죠. 상승 추세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24,000 저항대죠. 그럼 이거 누가 보더라도 가격대 짚어보겠다면 2만 원 일단 좀더 기다려보세요. 2만 원못 찍히면은 요거는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만 원 손절가만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네, 또 이노아이거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 GS 건설입니다. 매수가 78,000원에 비중이 5%인데요.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데요. 박성훈 경무님, 건설주는 도대체 살아날 수 없을까요? 건설주를 추가 매수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업황이 부진했다가 좋아졌다가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모두 다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주가가 사실은 PR 9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일단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전혀 매수를 건설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은 삼성물산, GS건설 모두 일괄적으로 팔고만 있죠. 수급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미리 들어가셔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오늘 지지를 조금 받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지지 받지 못한 이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얼마 전에 GS건설이 이제
회사채 수요를 조금 조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GS건설이 민평 대비해서 한0.4% 정도 오바해서 지금 요청을 했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금리가 비싸지면 그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그리고 회사채 상환 계획에 차질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지켜보시고 건설주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겠다. 정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두 번째 밴드 하단인 7만 원 정도에서 소량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GS건설 추가 매수 의견엔 좀 부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자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매수가 16,200원에 비중이 15%. 보유해도 되나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최근 베이직하우스 올라왔습니다만 다소 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종목을 매수하실 때 간단한 그 히스토리는 좀 알고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베이직하우스가 이게 주가가 상당히 좀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좀 이상하게 생각보다 시간 좀 짧네요. 그래서 화면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이게 5월달 넘어갈 때, 6월달 넘어갈 때 이게 상당히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습니까? 중국 때문에, 결국은 중국 때문에 국내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베이지가수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 그 의류업종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뭐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을 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류 그리고 해외 매출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리온은 계속해서 실적이 발생하니까 날아가지만은 베이지가우스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맞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실적 추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작년 10월달에도 주가 크게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11년 2분기 때 38억 그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2억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닝쇼크죠. 어닝쇼크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입니다. 이 커서 가리키는 게 여기서 조정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153억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8억. 1분기 어닝쇼크 나왔죠. 그리고 나니까 주가 바로 죽어버리죠. 그리고 바닥 따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됐죠. 중요한 건 베이직하우스는 3분기에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야 이거 240일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봤던 종목 있죠. 그 잠시만 이노 어아 그거 삼성엔진이랑 240일선 받고 내려와 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지금은 제가 섣불리 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지금이 좀 쉬는 구간이거든요. 중요한 건이 쉬는 구간에서 손절가 짧게 잡아야 돼요. 3분기 실적 잘 나와 무조건 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 일단 요것도 15,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기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손절가 15,000 제시하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무조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100초가 이렇게 짧은데 올림픽에선 1초가 정말 길었어요.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OIL입니다. 매수가 15,500원에 비중이 30%. 단기 목표와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좀 달라질까요? 박성용 군님. S-OIL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승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S-OIL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를 많이 누렸죠. 특히 배당 관련된 매력도 있을 뿐더러 실적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황 보시면 14만 5천원까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정유주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제유가가 예전과 같이 WTI 기준으로 100불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요가 없죠.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야 얼마든지 조절이 조금 가능한데 경기가 좀 회복의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당분간 S-OIL, SK이노베이션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 120불 정도 수준이 나와줬을 때 SK이노베이션과 S-OIL이 최고 점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조금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89불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89불에서 한 1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S-OIL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S-OIL이 잘될 거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성장성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었다고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이제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투심과 자체는 일단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당분간은 S-OIL이 잘 되기는 조금 어렵다. 특히 2분기 영업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3분기에도 사실은 흑자로 전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4분기 정도가 돼야 이제 QE3에 대한 효과로 국제유가 상승분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세, 마진율 개선세가 조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10만 원대 밑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홀딩을 하시고 10만 1,200원 정도까지만 일단 11만 1,2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두신 이후로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통상입니다. 매수가 1,320원에 비중이 30%. 보유를 계속 할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저도 올림픽처럼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두시요. 네.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유난히 오늘 짧네요. 박승일 연구원님 말이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데 오늘 상당히 레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요 종목이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 이회사 사외이사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님께서 어쨌든 뭐그 안철수 통일 외교 안보 관련 간사를 좀 만든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쨌든 그 외부 인사 그 간사로 되면서 인사 그 안철수 측 인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봐야 되겠죠. 자, 있습니다. 분명히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 참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줬죠. 거기가 유사하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화면 좀 볼게요. 먼저 비트컴퓨터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컴퓨터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자, 1차적으로 보시면은 1차적으로 반등 주고 주가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불꽃랠리 한번 나오죠. 불꽃랠리. 요거 패턴 잘 기억하세요. 1차 반등 한번 주고 주가 두달 정도 쉬고 나서 크게 반등을 줬어요. 이때 당시에 조현정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큰 폭의 반등을 줬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쪽 사람으로 들어갔죠. 자, 신성통상 볼게요. 여기 사외이사가 이제 안철수 쪽 사람으로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요. 자, 요거 잘 보세요. 1차 반등 주고, 좀한 달이긴 하지만 기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달 정도 기간 조정 보이고 반등 주죠. 그렇다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해줄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1600그 가격이 1320원이라고 하셨죠. 오늘부터 잘 보세요. 오늘 윗꼬리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일 윗꼬리 잡는 양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한 패턴을 보신다면은 요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00원 위에서 조금 매도 준비를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그래도 100초가 짧은 것 같아서 정태근 팀장님 핵심 짚어주시는데요.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저, 오시아, 오시아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만 원에, 네. 21만 원에 100%야. 21만 원에 100%를 담으셨어요? 예. 네, 오시아이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셔서 100%를 담으셨어요? 옛날부터 거기 좀잘 나가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혹시 시청자님 매수, 네. 21만 원에 사갖고, 예. 네. 23만 원에 팔려다 못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6월달인가 했어요. 5월, 6월 정도에 하셨고요. 한 3, 4개월 예.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OCI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예. 네, 보유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분할 매도 또 매도 의견이 보이는데요. OCI 종목 매수가 21만 원의 비중이 100%인데요. 박성용 연구원님 상담 좀 해주시죠. OCI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데 OCI를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아, 그렇다고 하면 OCI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분기에 OCI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폴리실리콘이 키로당 한 24달러 정도 했는데 현재는 한 21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더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만 8천 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도 OCI는 비싸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OCI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이 조금 있다 보니까 20달러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 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남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캐파로 봤을 때전 세계 3위 정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 치킨 게임으로 다 죽은 이후에 OCI랑 몇몇 업체들만 살아남는다고 봤을 때는 현재 인터플렉스가 누리고 있는 초호황 FPCB 업체들 옛날에 2007년 8년 한참 잘 나가다 다 죽었죠. 공장 증설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1,000원, 1,500원까지 갔던 인터플렉스 지금 6만 원, 7만 원까지도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다 죽고 나서 혼자 살아남아서 이제 구조조정에 수혜를 좀 봐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된다고만 하면 OCI 예전 주가였던 60만 원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때까지 과연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버틸 수 있다 고 자신하신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전혀 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성향이 조금 단기적이라 못 버틴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OCI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움직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21달러니까 지금 원가 경쟁력 봤을 때는 20달러 밑으로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25달러, 26달러 기껏 가봐야 20만 원, 21만 원 매수하신 가격대 올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 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투자들, 대체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경기가 부진해서 뭐 필수 소비재 내수조차 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에 투자를 할 리가 만무하고, 유가가 못 오르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6개월 이상 보유하실 자신 없으시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고, 6개월 이상 보유를 하셔서 추세를 보실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면 들고 가시는 거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OCI를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네, 그러시면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전화 드릴 거예요. 네. 그때 한번 또 AS 해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매수가 11,70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그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상담해 주신 어머님께서 문자 오셨어요. 정태훈 팀장님 감사하다고 오셨는데, 네. 정태훈 팀장님 혹시 내년 초 뭐 좋은 계획 없으세요? 없는데요. 없으세요? 예. 아,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왜 혼자 두시는지. 이게 또 방송 음모론 제기하시네요. 끊임없이 또 음모론 제기하시는데 정태근 팀장님께 휴맥스 홀딩스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일단은 이 회사 그 변 대표 밥 시간 다 됐는데 좀 그런데 변 대표 좀 하여튼 뭐 하여튼 이 회사 대표님께서 일단은 뭐 그 안철수 재단 이사에 뭐 선임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좀 반응을 줬습니다. 좀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재단 이사 선임 얘기 때문에 좀 그래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단 이사의 선임이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차트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언제부터 언제 나왔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 5월부터 요 올해 8월 아 죄송합니다. 작년 5월달이 아니에요. 올해 5월달부터 지금 8월달까지 요 구간에서 이미 다 좀 안전편을 쓰면은 이미 다 해먹었다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6천 원 주가할 때 재단이사 선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차 반등 주고, 그리고 거래량 죽이면서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마지막 랠리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주가가 좀 버텼지만은 이후에 반등을 줬지만 전고점 돌파를 못하죠.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단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이게 모멘텀을 해야 될까요? 어떤 호재가 어쨌든 그 13,000원 가격대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는 잘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000원에서 8,900원까지 하락하면서 어때요? 아직 보시면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아직 마지막으로 얕은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증가하면서 하락을 했다면은 이미 얘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하락을 한다는 것은 다시 얕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얕은 반등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얕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좀 나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838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매수가 12,400원에 비중이 10%, 자꾸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하시는데요. 테마주 급등 규제안이 발표한 후 정치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을 연구원님. 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선 지지를 조금 했었어야 한다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전 금요일장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태근 팀장님께서 이제 다 해먹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쓰셨는데, 아가방 컴퍼니 다 해먹은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니 안랩이니 비트컴퓨터니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뭐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모르겠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날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테마주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다 해먹고 주포가 빠져나간 종목 괜히 들고 있어 봐야 이건 잘 될 리가 없고요. 아가방 컴퍼니 1년에 한 100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아용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한 1,300억 정도 주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000억이 넘죠. 주가 3분의 1 토막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종목 막 들고 가시다가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는 빠져나오는 게 맞고, 박근혜 관련 주식들 대부분 다 한 번쯤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비트컴퓨터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비트컴퓨터가 급등하는 구간에도 따라가지를 못했죠. 이런 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냥 주포가 없습니다. 예전에 다 해먹고 나간 거기 때문에 괜히 들고서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는 LG 상사입니다.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오늘장에서 3%또 하락이 나오면서 42,350원입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한번 해먹었다는 표현 제가 특허내야 될것 같아요. 배고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농담이었고요. 일단 LG상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좀 전에 베이지가우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40일선까지 지역, 그러니까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자리까지 반등을 섰다가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LG상사 보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LG상사가 반등을 쳤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그 내년 개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자원개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 LG상사 요 회사들이 이제 나온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개발 광고에 대해서 일단 시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LG상사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그 포스코인가요? 어떤 석탄 계약에 대한 부분도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반등을 줬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34,000원에서 46,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이 지금 현재 LG상사의 주가를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이지가우스 삼성엔지니어링이 240에서 부대껴서 내려오듯이 LG상사도 마찬가지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적이 더 이상 개선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떨어지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주가가 240에서 두 번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큰 역할을 한 부분이 누구냐면, 기관입니다. 기관. 자, 잘 보세요. 아, 이거보다 이거 보는 게더 낫겠네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잘 보세요. 주가하고 지금 현재 기관 수급하고 똑같이 가죠. 기관 수급이 지금 현재 9월 17일부터 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오죠.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 46,600원에서 저항을 받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추세는 깨졌다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기업 진단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는 부분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업 진단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말할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매매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가 깨졌다. 요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태근 팀장님과 또 박성을 연구원님 앞으로 종목 상담이 만족하셨으면 별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은 삼성 테크윈입니다. 7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전반적인 진단이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박성을 연구원님. 예,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예상 밖으로 조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사업부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특수 사업부나 SS 사업부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나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쪽 업황이 좋지가 못하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지금 핸드셋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특히 D램과 관련된 업체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조금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복을 너무나 힘겹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테크윈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반도체 장비 사업부 실적이 개선되는 4분기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잘 상승을 하다가 꺾였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한번 나와주면서 일단은 7만 원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했는데 과감하게 7만 원을 이탈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6만 원대 지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직전 저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한번더 하락해서 예전 저점이었던 5만 원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어닝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기관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기관별 매매를 조금 본다고 하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3개월 동안 280만 주 이상 매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1개월로 봤을 때도 지금 봤을 때 230만 주 굉장한 매도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윈은 기관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번씩은 꼭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한번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 기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중기적으로 인내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되면 정태근 팀장님과 또 박승을 연구원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설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현재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매수가 5,700원에 비중이 20%고요.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뭐할수 있지 않을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5,700원 뭐 가격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뭐10% 정도 손실이라 봐야 될까요? 10% 손실인데 이것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업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어차피 그 안철수 관련
테마주라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전에 제가 이 방송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전에 대선 테마는 인맥은 이제 끝나고 정책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까도 그 아가방 컴퍼니 이런 부분에서 그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올해 4월 달부터 이게 9월 달까지 주가를 보세요. 3배 가까이 3천 원만 해도 3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최근에 인맥 테마 그 대선 후보 결정이 되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해먹었다는 겁니다.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 휴맥스홀딩스 말씀에서 빠지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얕은 반등이라도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전에 그 뭘까요? 그 휴맥스홀딩스 같은 시간에 벌써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한국정보공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5,500원에서 그런 반등이 나올지, 5,000원까지 빠져나올지, 4,500원까지 빠져서 나올지,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하반경색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손실을 감내를 하고, 얕은 반등 노려볼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할 것인지 본인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00원, 5,000원, 여기서 얕은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얕은 반등이 나올 수 만한 기미가 보일 때, 그때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그런 반등이 나올 구간은 아니라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하시면 돼요. 진짜 마이크 꺼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알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손실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네. 또 한국정보공학 매도 의견 주셨고요. 다음 문자는 341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후성입니다. 매수가 7,140원에 비중이 20%. 몇 개월째 보유했는데 원금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조금 많이 물렸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때도 그랬는데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고요.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한80% 정도 급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냉매가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성장 동력은 2차전지 전해질 물질을 조금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시리즈들이 모두 흥행을 하면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방인 후성도 물론 올라올 수가 있고요. 후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 전해질 만드는 것 중에 이제 형석이라고 하는 걸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한20% 정도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들을 합작 법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조달하면서 원재료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고요. 최근에 공장 가동률이 50%에서 80%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기관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뭐한 2개월 단위로 봤을 때도 200만 주 이상 꾸준히 들어와 줬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7,000원 돌파만 한다고 하면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인 11,000원 그 가까이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성까지 종목 상담 받아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 상담하셨던 AS 종목 시청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일주 후회가 이어집니다. 네, 지난주 정태근 팀장님의 AS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H 에너지화학이었죠. 매수가 1,260원에 비중이 50%. 정태근 팀장님 의견은 1,150원에서 1,200원 선못 찍히면 매도를 하자. 반등 주면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청자님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어떻게 SH 에너지화학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 그냥 저 먹고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있었는데, 예. 네, 다행히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올라와서 현재는 1,280원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AS 한번더 받아볼게요. 예. 네, 정태근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주만이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손절 라인을 살짝 이탈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고 1,150원하고 1,200원 정도 가격 찍히면 일단 갖고 있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을 줘서 다행이고, 일단 어쨌든 지켜줘서 다행인데, 그때나 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저도 매도 의견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1,260원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 지금 이제 뭐 수수료 빼면은 뭐 손실이겠지만은, 어쨌든 뭐 본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어쨌든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1차적으로 소진이 좀된것 같아요. 기대감은.
그래서 제가 진짜 매수가 좋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제 이게 그 보자 가격이 1,300원 위에서 출발했는데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300원 위에서 출발하고 나서 1,400원까지 밀었으면은 그거는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건데 이게 1,300원 뜨고 나서 밀려버리고 오늘 그 밑에서 시작하죠. 1,300원 가격 밑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날 있죠, 요날. 9월 19일 날, 9월 19일 날 이게 몇 퍼센트 떴냐면 이게 상한가 간 날, 요 매물이 아직 단기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물려있던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1,300원이 단기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한가 걸렸던 자리가 1,300원인데 거기다 물량을 걸어놓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뒤늦게 들어간 애들이 물려있던 애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쪽까지 매도를 하다 보니까 1,300원이 단기적으로 뚫기 힘든 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내일 쪽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내일 쪽 물론 반등을 준다면은 물론 저는 매도 말씀을 드리면서 틀렸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매수가를 준 자리에서 본전을 줬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조금 본전에서 조금 그 수익 그 원금을 좀 찾는 게좀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주가 잘 보셔가지고요. 잘 판단하셔서 꼭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성을 연구원님이 해주셨던 AS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였고요. 매수가는 1,316원, 네, 비중은 20%. 박성을 연구원님 의견은 장기 투자보다는 매수가 근처 회복했을 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니, 매수가 왔을 때 네. 매도하라 하셨는데 제가 매도를 못했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네. 네, 박성용 연구원님께 한번더 AS 받아볼게요. 네. 네, 박성용 연구원님. 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검사 장비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조금 만들 수 있는 아주 조금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보유하실 만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 딱 보니까 1,360원 정도까지 왔었네요. 충분히 파실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빠지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3분기랑 4분기가 아무래도 연말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조금 올라올 수 있고 내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래서 이제 AOI 장비를 독점 수주하면 이제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증권사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1,150원 이 가격대를 깨지만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기대감에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요. 실적이 반도체 장비 쪽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이 1,515원 이거를 뚫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아무 데서나 그냥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할 일도 없고 크게 올라갈 일도 없는 주식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식들 갖고 있으면 되게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한 3, 4% 정도 이익을 내신 이후에 나오셔서 성장성이 조금 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유를 해서 회사와 같이 나도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HB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네. 만약에 다른 종목도 사신다면 저희 또 한번 문의 주세요. 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또 동부증권 일상지점의 박성열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군 당국이 사거리 550km와 800km 미사일을 5년 안에 작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 전력 증강 예산 2조 4천억여 원은 사거리 550km와 800km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미사일을 5년 안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5천억 원씩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최근 2001년에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서도 연구개발은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고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집계된 한국중앙정부의 부채 402조 8천억 원의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0대 재벌 그룹의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부채 총액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그룹도 10개에 달했습니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재벌 그룹의 재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부채 총액은 99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30대 재벌 그룹의 부채 총액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772조 3천억 원에서 2년 사이에 221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0대 재벌 그룹 가운데 부채 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웅진이었고 부채 총액 증가율 2위는 CJ그룹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30대 그룹 중 10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동양이 885.5%로 가장 높았고 동부 509.4%, 한화 473.3%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며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평균 53.9%에서 올해 52.3%로 악화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자치단체는 216곳으로 전체의 88.5%에 달했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23곳으로 전체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지자체도 2008년 30곳에서 올해 41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 달하지만 시는 38.0%, 구는 17.0%, 자치구는 36.6%에 불과해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서울시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96만 9,652대로 지난해 말 297만 7,599대보다 7,947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도 전년에 298만 1,400대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61년 7,818대에서 매년 급증하다가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과 1998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증가세를 이어지다가 지난해 13년 만에 다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든 것은 계속된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자동차인 승합 화물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2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부자 대표 김원기 대표의 강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가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종목퀵 서비스.